실전이 아닌 이론으로 접하는 피격. 김연아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올 시즌 달라진 피격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김연아는 이틀간 진행되는 강습회를 통해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짬짬이 후배 국가대표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연아는 향후 지도자 생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후배들한테 지금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서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도 연아 선수가 딱딱 꼬집어서 씌워주는데 제가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김연아는 오는 9월 체육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제2의 인생 설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태릉 선수촌을 찾았던 김연아는 국내 대회 지도자 자격을 얻기 위해 강습회에 참석했습니다. 피겨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 김연아는 오는 9월부터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